그래서 작가님하고 이제 연금 수령 시기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은 뭐 내가 가급적 뭐 지금 뭐 버틸 수 있으면 가급적 미뤄라라는 메시지가 많이 들리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연금은 내가 뭐 굳이 당겨서 받을 필요는 없다. 힘들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공적연금, 우리가 60세 이제 퇴직을 하고, 공적연금 69년생 이후로는 65세 나오니까, 이 크레바스 기간에, 소득 절벽 기간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먼저 사용하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정말 그거밖에 없으면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뭐냐면, 정말 열심히 뭐 지금처럼 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근로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바라도 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면 뒤에 있는 자산들을 안 땡겼으니까 뒤에 있는 자산이 좀더 오래 갈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앞에서는 건강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퇴직 후에 한달 정도는 자유롭지만 할일 없으면 사회적 관계도 떨어지고 그러면 건강도 나빠지고 빨리 늙어요. 그래서 이제 뭐 취미생활 하시는 거 뭐냐면 전일제 일자리를 지금처럼 하시면야 다른 거할 일이 없, 저기, 못하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하지만 보통은 뭐냐면 60세 후에 퇴직하면 처음에는 전일제 일자리를 선호하세요.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체력도 딸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이렇게 서서히 나빠지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툭툭툭 떨어져요. 저희 형님도 이제 뭐냐면, 공기업 비슷한 데서 이제 퇴직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퇴직하면 이제 같은 협력업체나 이런 데 가시잖아, 갈수 있잖아요, 기회가. 그래서 친구 조언을 받아서 1년만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1년은 전일제로 일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이제 정신도 군기도 좀 빠지신 거지. 이제 첫, 그 직장보다는. 몸이 자꾸 아프셔갖고 1년 한 다음부터는 뭐냐면 3일만 나가고 이틀은 안 나간 걸로 그 다음에는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때는 뭐냐면 수입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나머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전일제 일자리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일자리 질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쵸. 사실은. 그러면 직장 다니던 하던 것보다 더 마음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최소한 다 하시고, 저는 제가 강의 다니면서 항상 그 퇴직 예정자분들이 한 5년 남으신 분들도 있고 3년 남으신 분들도 이렇게 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가에 따라서 60세 이후에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도 많이 달라진다. 제가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파트타임 일자리. 그리고 남은 시간은 직장 다니면서 30년 동안 하고 싶었고 좋아했던 거, 못했던 거, 이것들을 남은 시간 동안 하면서 그것도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 보면 제가 볼때한 70세 정도예요. 건강 수명이 한 72세거든요. 지금 평균 그 은퇴 연령이 72.3세인데 이건 평균의 함정이라는 거죠. 72.3세면 한반 정도가 이제 일을 안 하고 그 뒤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72.3세 건강 수명을 지나서 일할 때는 그분들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정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거를 우리가 안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노후 준비랑 은퇴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제도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죠. 아, 그 파트타임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뭐. 제가 일자리까지는, 일자리 전문가까지는 아니니까. 아니, 얘가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몇 시간 일을, 요새 편의점도 15시간 이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퇴직금 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 안으로 끊잖아. 주휴수당도 주고 하니까. 이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직장 다니면서 자기가 주특기가 있었던 부분이 퇴직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저희 형님이랑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님이 뭐냐면 그 평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거를 그 평가 기준에 적합한 것들을 심사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직장 다닐 때. 그 직장 다닐 때그 자격증을 따셔갖고, 아까 뭐냐면 3일 정도 일하고 이틀 정도 쉴 때는 그런 거 있을 때 평가 같은 걸 하면서 그 위원으로 나가시면서 약간의 뭐냐면 부수입을 더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했던 일이 있더라도 사회 나오면 써먹지 못하는 일도 많잖아요. 엔지니어 하셨던 분들은 좀 나아요. 근데 사무직 화이트 칼라 하셨던 분들은 그때 있던 저기를 못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쵸. 이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직장 다닐 때 눈높이를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래서 저 일자리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주변에 은퇴 예정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기 뭐야, 그 상담 오신 분들 이렇게 하는데, 제 친구가 공기업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뭐냐면 이제 1년 정도 이제 공로연수 하다가 내년 7월에 이제 은퇴를 해요. 네. 저한테 전화 와서 이제 이 채널은 아니고 네. 원토리 TV라고 제가 네. 이제 채널 나갔던 데 있는데 그 영상을 봤나 봐요. 야, 너 그 저기 완전히 전문가 됐더라. 그러더니 자기 궁금한 거 얘기하면서 네. 자기는 뭐냐면 퇴직하면 개인 택시 할 거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고하게 자기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성격엔 맞아요, 그게. 그렇게 돼서 개인 택시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풀로 산업금 마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대책 마련이 그래서 우리가 은퇴 준비나 노후 준비나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강의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렇죠. 네. 아, 이렇게 또 잘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네. 많이 올바른 정보를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진짜. 네. 네, 퇴직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일단 DB와 DC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인가요? 그냥 뭐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일단 DB형이라는 건 확정급여형이라고 해갖고 내가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 네. 그 이전에 네. 퇴직급여 제도가 왜 변했는지 네. 좀 말씀드리면 네. 퇴직급여에는 현재도 퇴직금, 그냥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으로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 퇴직연금에 대표적으로 DB형하고 DC형이 있고 기업 인원수가 10명 미만이면 네. 기업형 IRP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DB형, DC형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네. 근데 이제 퇴직금은 뭐냐면 과거에 회사가 주는 거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인가? 네, 이런 걸 쌓아놨다가 네. 나중에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안전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 받는 데 지장이 없지만 그렇죠. 회사가 망하거나 폐업하거나 이러면 퇴직금 지급 못하니까 네. 근로자들이 자기 퇴직급여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12월에 도입이 된 거예요. 아, 그럼 그 돈은 따로 금융에 맡겨진 그렇죠? 거죠? 오. 그 돈은 뭐냐면 외부 금융회사에다가 네. 싸서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손을 네. 못 대게 돼 있어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서 퇴직연금 제도가 시작됐는데 네. 이 퇴직연금에는 DB형하고 DC형하고 있단 말이에요. DB형은 뭐냐면 확정급여형이라고 그래갖고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회사는 좀 신경을 쓰더라도 네. 내는 신경 쓸 게 없는 게 이 DB형은 어떻게 계산해 주냐. 내가 퇴직할 때 퇴직 전 네.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 곱하기 월이죠. 한 달치 네. 곱하기 근속연수해서 네. 그냥 주는 거예요. 확정급여로 그냥? 확정급여로 네, 이렇게 네. 주는 걸로 끝나는 거고 네. DC형은 이제 확정기여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면 회사가 퇴직금 줄 거를 1년에 12분의 1 이상씩 네. 뭐 달에 주던 회사에 따라서 뭐 분기에 주던 뭐 여기 반년에 주던 1년에 한 번 주던 이렇게 해서 근로자한테 주고 근로자가 알아서 그걸 굴려서 퇴직금을 나중에 만드는 것은 결국은 회사의 어떤 책임이 아니고 나의 몫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DC형이 된다면 제가 이제 투자를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또 생길 거란 말이야. 아, 그럼 DB형하고 DC형하고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으냐? 네. 일단 회사가 안전하고 우량하다. 네.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이다. 네. 처음 들어갔다. 네. 선택을 하란다. 네. 이러면 뭐냐면 일단은 급여 상승률이 우리가 초년생들이고 어느 정도 직급까지는 급여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급여 상승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시기는 내가 상품을 굴려서 확정 네. DC형으로 넣어서 상품을 운용해서 네. 이 급여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DC형을 선택하면 되지만 네. 저는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못 봤기 그쵸,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DB형으로 마음 편하게 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급여 상승률이 정체가 되면 네. 이럴 때는 DC형으로 옮겨 받아갖고 정산을 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네. 요새 이제 강의 나가면 임금 피크제 적용하는 네.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뭐냐, 임피제 들어갈 때 DB형이 있다면 DC형으로 다 전환을 해요. 대기업들은 알아서 다 얘기를 해주고 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혹시나 중견기업이나 이게 정보가 좀 부족하신 데 다닌다 그러면 내가 만든 퇴직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퇴직하기 직전 3개월에 그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기 때문에 네. 급여가 계속 올라갈 때는 계속 퇴직금이 늘어나지만 급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임금 피크제는 그거거든요. 정년을 보장해주되 급여를 낮추는 제도잖아요. 네. 따라 떨어지면 내 퇴직금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떨어지기 전에는 DC형으로 반드시 전환하셔야 된다. 아, 이게 임금 피크제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아, 그렇죠. 아,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는 네. 어떤 선택지가 맞나요? 실질적으로 사람 선택하는 건? 제가 가보면 대부분 네. DB형이었다가 네. 제가 이제 좀 큰 기업들을 많이 강의 다니잖아요. 네, 네, 대기업이나 네. 공기업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네. 거기는 이제 회사가 안정적이고 그동안 갔고
그 다음에 그 연령대가 이 투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네, 네. 이거 보통 DB형으로 갖고 가시다가 인피제 들어가실 때 DC형으로 전환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요새는 뭐냐면 예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DB형, DC형 회사 하나만 선택했어요. 네. 하나만 해갖고 하나만 하게 해서 선택지가 없었어요. 네, 네. DB형이 없는 회사도 있었어요. 네. DC형으로. 아, 네. 지금은 뭐냐면 DB형, DC형 다 열어놓고 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하는 금융회사도 DC형은 네. 금융회사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은행도 있을 수 있고 보험사도 있을 그쵸. 수 있고 증권도 있잖아요. 이걸 복수로 열어서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좀 많이 줘요. 그럼 이게 일시금으로 사라진 건가요? 이제 네? 일시금으로 받는 건 사라졌어요?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는 거. 연금을 받는 거 일시금으로 나누는 거 퇴직금 제도는 네. 일단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네. 여전히 퇴직금 제도를 하는 회사도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퇴직연금 제도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전환이 됐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시금으로 받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이해를 이제 퇴직할 때 이제 네. DB형이든 DC형이든 정산하게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일반 계좌, 급여 네. 계좌로 받으면 우리가 일시금으로 받는다. 이렇게 받는 거고 세금을 떼고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IRP에 넣어서 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이게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니까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으면 네. 이 부분은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고 네. 그걸 추가해서 받으면 연금 외 수령으로 이렇게 받는다. 이 정도로 구분하니까 네. 내가 일단은 뭐냐면 55세 넘으면 55세 이전은 다 IRP로 받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걸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네. 대신 세금상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퇴직해서 받는 돈도 내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네. 세금상 불리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도를 해놓은 거네, 정책적으로. 그거는 모든 아니야. 지금 네. 절세 계좌나 네. 그 노후 준비에 혜택을 주는 계좌들은 정부가 뭐냐면 이거예요. 기존은 국민연금만, 공적연금만 갖고 국민들의 노후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네. 개인들이 좀 준비를 해. 네. 그 대신 뭐냐면 세제 혜택을 줄게. 그런데 만약에 니들이 나중에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 준 걸 다 뺏을 거야. 이게 기본 기조예요. 이 퇴직연금 받을 때 좀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강의를 가면 일시금을 받으실 겁니까? 연금으로 받으실 겁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네. 그리고 일시금을 받으시겠다는 분들이 손을 들기도 네. 하고 연금도 손을 들고 네. 중도 이제 안 드신 분들은 아직 결정 못 하신 분들 네. 그럴 때 이제 반드시 꼭 적어놓으시라고 하는 부분이 네. 일시금으로 받던 연금으로 받던 네. IRP로 받아서 일시금으로 찾으셔야지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이 복잡하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우세요. 네,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이 시청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네. 예를 들어서 저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공무원 연금도 있지만 네. 퇴직수당이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 퇴직금 비슷한 게 많지는 네. 않더라도 있어요. 네. 이 금액 포함해서 일단 모든 거는 일단 일반 계좌가 아니고 IRP 계좌를 만들어서 받은 다음에 네. 일시금으로 다 찾아 쓰더라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IRP로 받아라 네. 무조건 네.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네.